안녕하세요. 날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최인호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는 짊어짐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짊어짐 힘들지만 짊어짐 뒤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짊어짐의 영광입니다. 오늘은 짊어짐으로 인해서 그 짊어짐 자신이 자체가 우리에겐 얼마나 영광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학교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인가요? 야외 수업이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뭐 글도 쓰고 뭐 그림도 그리고 하는 그런 야외 학습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야외 학습 시간 있던 그날 아침에 선생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요 저에게 어떤 서류 봉투를 하나 맡기셨어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잘 간직하고 있으라고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 서류 봉투 안에 뭐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시고 서류 봉투를 잘 간직하라는 거예요. 제가 온종일 그 서류 봉투를 꼭 쥐고 있으면서 제가 그날 뭐 친구들하고 놀지도 못하고 제가 그날 점심 뭘 먹었는지 제가 그날 뭘 밖에 나가서 봤는지 그날 제가 뭘 썼는지 하나 기억이 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날 하루 제가 뿌듯한 하루를 보냈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왜일까요?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게 그것을 맡기셨다고 하는 자체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날 그 서류 봉투는 다른 사람이 일체 손도 대지 못하겠어요. 제가 그걸 꼭 붙들고 힘들어도요 그 선생님이 맡겨주신 서류 봉투 하루 종일 들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은 뭘까요?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영광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빈둥빈둥 노는 게 종들에게 있어서 영광일까요? 주인의 눈을 피해서 일하지 않는 것, 어떻게 하든지 주인의 눈에 띄지 않아서 그저 쉬고 편하게 지내는 것이 종에게는 참된 보람일까요? 창세기 24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운 늙은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루는 이 늙은 종을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 되는 사람을 택하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얼마 전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례가 세상에 이젠 더 이상 없고 하나 남아있는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일, 자기의 후손을 이어갈, 자기의 가문을 이어갈 며느리를 얻는 이 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말 소중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놀라운 사명을 자기 집에서 길리운 늙은 종에게 이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네가 데리고 오는 여자라면,
내가 두말하지 않고 내 아들과 결혼시키겠다. 너가 데리고 오는 사람이라면 내가 내 며느리로 삼아 내 가문을 이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그에게 사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족속이 있는 하란까지 가서 거기서 이삭을 위하여 이삭의 배필을 택해서 데리고 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늙은 종이 하란을 향해서 갈 때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족속에게로 가는 그 먼 길을 가게 될 때 투덜거리면서 갔을까요? 왜 주인은 나에게 이런 귀찮은 일을 왜 시켰을까? 그렇게 하고 갔을까요? 내 나이가 이렇게 늙었는데 나를 못 부려먹어서 주인은 너무해!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란을 향해서 갔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늙은 종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이삭을 위하여 배필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 24장을 보게 되면 이 늙은 종이 하란에 가서 이삭을 위하여 배필을 구하는데 얼마나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왜일까요? 자기를 믿어준 주인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은 주인이 해도 되는데 그 막중한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많은 젊은 종들이 집에 있지만은 나에게 이 일을 맡겼다고 하는 자부심, 자랑, 영광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지요.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유명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여러분, 다섯 달란트를 맡은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제대로 쉬어 본 적이 없어요. 말씀을 보게 되면 달란트를 다섯 달란트를 받은 즉시 가서 장사를 하고 그래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애를 쓰죠. 주인 올 때까지 다섯 달란트 더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가고 싶은 곳 가지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지 못하고 다섯 달란트 더 남기기 위해서 애를 쓰지요. 반면에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특별히 신경 쓸 일이 없죠. 주인이 올 때까지 그는 빈둥빈둥 놀고 할 일 없이 그냥 시간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삶이 편해 보이시나요?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한 달란트 받았던 종 중에서 누가 편한 삶을 살았을까요? 누가 부담 없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렇다면 누구의 삶이 가치 있을까요? 누가 영광스러운 인생의 주인공일까요? 누가 마지막 주인의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초대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무거운 짐이지만 기꺼이 짊어지는 자에게는 영광이 반드시 있어요. 무거운 짐이지만 그 짐을 끝까지 짊어지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 기꺼이 짊어지는 자에게는 마지막 주인의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이렇게 주인이 이야기하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너는 참여하게 될 것이다. 다섯 달란트 받아서 다섯 달란트 더 남기려면 얼마나 수고해요. 얼마나 무거워요. 하지만 그 일을 잘 감당한 사람,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한 이 종은, 그 일에 충성한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죠. 그 영광이 있어요. 짊어진 종의 최고의 영광은 주인의 인정을 받는 거죠. 주인의 이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종에게는 최고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은요,
짊어지는 십자가의 크기에 비례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을 얻을 건가는요, 사실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의 크기에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하찮은 십자가를 지고도요, 세상 모든 십자가를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이냥 호들갑을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힘겨운 십자가이지만 묵묵히 즐겁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한 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성도는 늘 불평이, 왜 나에게는 이런 무거운 십자가가 있는가? 집에 가도 십자가, 교회 가도 십자가, 나는 너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다. 늘 이런 불평이 있었던 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성도가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십자가들이 있더라는 거죠. 가운데 큰 십자가가 있고 그 옆에 여러 종류의 십자가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보니까 그 십자가 뒤에 이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가운데 큰 십자가,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겠죠. 거기 예수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 옆에 큰 십자가들을 보니까 그거는 뭐 사도들의 십자가일 거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성도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십자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 십자가는 아주 큰 십자가였을 거야 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때 주님께서 음성이 들렸어요. 사랑하는 자야, 너가 이제까지 무거운 십자가를 졌을 텐데 이제 앞으로 너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싶으냐. 그랬더니 성도가 자기가 이제까지 너무너무 무거운 십자가를 졌기에 돌아보니까 아주 조그맣고 쉬운 십자가 여기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조그만 십자가. 주님, 제가 이 십자가를 지고 싶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 뒤를 보아라. 뒤를 보았더니 거기 자기 이름이 써져 있더라고요. 물론 꿈에서 이야기죠. 근데 이 성도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정말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큰 십자가 지고 그렇게 힘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조그만 십자가 지고도 자기는 큰 십자가 지냥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던 자기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러웠고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크기에 비례해서 여러분 나중에 영광에 참여할 거예요. 조그만 십자가지만 편하죠. 짊어지지 않으면 쉽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냥 편하게 아무 일 없이 무난하게 부담 없이 가겠지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조그만 십자가는 영광도 작아요. 무겁지만은 감당하기 힘들어 넘어지겠지만은 주신 십자가가 크면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면 그만큼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는 것이지요. 송명희 시인이 쓴 시 중에 은혜로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19절 중에는 이런 글귀가 있어요. 세상에서 천일을 사느니 주 안에서 하루를 사는 삶이 복되도다. 세상에서의 천일, 그것과 주 안에서의 하루,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부요하느니 주님을 모시고 가난함이 은혜로다. 주님을 떠난 부요, 아무리 부요해도 주님을 떠난 부요보다 차라리 주님 모시고 가난한 것이 훨씬 더 은혜다. 십자가 무거워 버리느니 십자가 짊어짐이 최후의 영광이라. 십자가 짊어짐, 십자가 무거워서 버리는 것보다 십자가가 무겁지만 그 십자가 짊어지는 것이 최후의 영광이라. 저는 참 이 시가 정말 참 귀한 시로 제가 느껴져요. 송명희 자매가 쓴 시가 참 마음에 막 와 닿습니다. 십자가가 무겁지만 그 십자가 짊어질 때 마지막 최후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나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경우를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인이 다섯 달란트를 그냥 맡기겠어요?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아무에게나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배필을 데리고 와라 부탁하기 그 사명을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정말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다섯 달란트를 맡기고 정말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기며 자기 아들의 결혼 문제까지도 맡기게 되는 거지요. 아무에게나 금 다섯 달란트를 맡기지 않는 것 같이 아무 하인에게나 집안의 모든 재무나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는 것처럼 주님도 당신의 귀한 십자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당신의 그 귀한 십자가 당신께서 짊어지신 그 귀한 십자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그 십자가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나 주시겠어요? 아무한테나 맡기시겠어요?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수의 무리가 예수를 따라도요 저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자고 막 모여와도요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 사명 주시지 않죠. 예수님의 그 비전과 예수님의 그 사명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귀한 사역 무리가 몰려온다고 무리에게 맡기지 않으시지요. 왕으로 삼겠다고 예수님을 추앙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이 십자가와 사명과 비전을 맡기지 않으시죠. 오직 당신의 제자들에게만 제자들에게만 그 비전과 사명을 위임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가 무거울수록 내가 지금 짊어져야 할 사명이 크면 클수록 내가 지금 짊어져야 하는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만큼 주님이 나를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부담이 없다. 내가 예수 믿고도 내가 짊어질 것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가 무거울수록 참 힘들다 힘들수록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크면 클수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것 주님이 여러분을 신뢰하니까 여러분에게 그것을 맡기신 것이죠. 나는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맡기실 만한 존재인가요? 예수님께서 기꺼이 당신의 그 남은 고난을 네가 좀 담당해 달라고 맡길 만큼 주님의 신임을 받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너한테는 이걸 맡길 수가 없다. 그런 존재인가요? 예전에는 인간이 사는 데는 의식주만 해결되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사는 데는 세 가지 조건인 의식주 이것만 해결되면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욕구 5단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다섯 가지 단계의 욕구가 있고 이 욕구들이 채워져야지 인간다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다섯 가지 욕구 5단계는 어떤 건가 하면 기본 욕구가 있어요.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이건 기본 욕구라는 거죠. 기본. 이런 것들이 깔려 있어야 돼. 생리적인 욕구,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그리고 잠자고 하는 생리적인 욕구. 그리고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안전의 욕구. 이건 기본 욕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본 욕구 위에 상위 욕구가 있어요. 상위 욕구. 상위 욕구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 어딘가에 소속감을 느끼고 애정을 서로서로 주고받을 때 그런 욕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존경의 욕구가 있습니다. 존중받는 그런 욕구, 자기 실현의 욕구, 자아를 성취하고 자기를 실현하는 단계에 이르는 기본적인 욕구만 채워졌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소속과 애정, 존경과 자기 실현의 단계에 오르게 될 때, 이런 욕구들이 채워질 때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메슬로가 이야기하는 욕구 5단계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예수 믿고 잘 되는 일들, 만사가 형통해지는 것, 그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예수 믿고 장사가 잘 되고, 예수 믿고 병이 낫고, 예수 믿어서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아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거고 그러면 최고의 행복이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점점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런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추구하는 게 다르지요. 나는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나는 정말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는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것이 정말 우리 신앙의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사람들은 그저 기본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런 것으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저 축복받고 편하고 그냥 신앙생활 부담 없이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짊어질 십자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영광이에요.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좀 심어지기를 원해요. 내가 지금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만으로 영광. 왜요? 주님이 나를 그만큼 인정하고 맡겨주셨기 때문이죠. 주님이 여러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면 짊어질 십자가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기에, 주님이 나를 그만큼 신뢰하기에 내게 짊어질 십자가가 있는 거지. 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저 아무 짊어짐 없이 그저 편하게 사는 신앙생활, 부담 없이 교회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다 됐지, 예수 믿고 내가 장사도 잘 되고 그냥 건강하면 다 되지, 아, 그 정도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어 오늘도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광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죠.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베풀어 줄 그 영광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짊어짐의 삶이 없는 것이 행운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내가 짊어질 것이 없다, 이게 행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짊어지는 크기만큼, 여러분이 오늘도 짊어져야 할 사명의 크기만큼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주님의 인정을 받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맡길 만큼, 주님의 거룩한 사명과 비전을 위임해 줄 만큼 귀한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도 이 귀한 짊어짐의 삶을 살아 마지막 주님 앞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이 여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짊어짐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짊어짐은 고통이 아니라 짊어짐 안에는 놀라운 행복이 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사람으로 살며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